오늘은 메르스와 관련한 뉴스 속보부터 전합니다. 경북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대구에서도 처음으로 메르스 1차 양성 환자가 나왔습니다. 경북은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대구는 구청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조재한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3시쯤 대구 남구청 소속 주민자치센터에 52살 김모 씨가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여 대구 의료원으로 이송 격리됐습니다. 김 씨는 격리 즉시 1차 검사에 들어갔는데 조금 전 양성으로 판정받았고 질병관리본부에 2차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동안 대구의 의심 환자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는데 양성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씨는 지난달 28일 이틀 동안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 병문안을 갔다 왔고 오늘 아침부터 발열 등 증세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삼성 서울병원을 다녀온 뒤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민원인을 만나는 등 업무와 사회생활을 계속해와 또 다른 감염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김 씨의 부인도 구청 공무원인데다 중학생 자녀도 있어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보건당국은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김 씨의 감염 경로와 동선 등을 추적하는 등 메르스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메르스 관찰 대상자로 자택 격리된 사람은 모두 13명이고 전화로 모니터링하는 능동감시 대상자는 3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고령에서 대구의 종합병원으로 온 70대 의심 환자는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는데 고령 영생병원에 입원하지는 않고 격리된 상태에서 응급진료만 받고 곧바로 대구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